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탑님. 자, 오늘 그 노원 을지대학교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셨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겼던 그 을지대학병원에서 강제 입원을 하신 건가요? 거기서요? 네, 강제 입원 당했어요. 진짜 억울하게도. 진짜 자, 그럼 시작부터 그것부터 좀 힘드죠.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왜 강제 입원을 그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입원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면 좀 길긴 길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심각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처음에 갔어요. 외래 진료를 받으러. 그래서 제가 그 교수랑 이제 면담을 한 시간이 있거든요. 지금 근데 교수라는 거는 그 을지대학교 병원 이규영 교수를 네, 말씀하시는 그 건가요? 사람이랑 면담하는 시간에 면담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작부터 불길했던 게 뭐냐면 그냥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견문을 좀 넓히고 싶다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부터 되게 안 좋게 보더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조차도 바로 그냥 부정적으로 되게 보고 되게 만만하게 보는 게 전제가 돼 있으니까 저도 막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처음부터. 아까 본인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단 1%도 안 들었어요, 진짜. 이거 본능적으로 알수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진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고, 바로 약을 처방하려고 하고, 주사, 인베가라는 어떤 주사를 놓으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외국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싶다, 외국 생활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아는 분들은 이제 외국에 나간 분들도 있는데,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살고 정말 이제 교육도 정말 우리랑 차원이 다르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자원이 많아서 그렇게 살수 있는 거고 대한민국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너는 그냥 여기 있어야 된다.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뭐 봤을 때그 다음이 문제인 게 이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정말 제가 이제 도중에 이제 말을 하다가 정말 나는 이제 그렇게 살고 난 뛰어놀고 싶었다. 어릴 때부터 뛰어놀고 싶었고 애들이랑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나도 공부만 했어야 됐다. 너무 억울하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그러지 못한 게 지금이라도 즐기고 싶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냥 표정이 굳어지고 정말 제 얘기 듣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하버드 의대 다니는 피터 브레긴 박사가 하신 얘기를 좀 해줬어요, 제가. 정신과 의사한테. 근데 바로 무시를 하더라고요, 저를 좀. 듣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이 되게 상하고. 와, 이건 뭐 정말 심각한데요. 그런 식으로 내원하시는 분을 그 기본적인 존중이 없이 말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지금 스탑님이 하시는 얘기를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건가요? 하나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존중도 안 해주고 잘 들어주지도 않고 중간에 끊어요 말을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끊어버리고 막 저희 엄마가 옆에 있었어요. 너는 엄마를 제일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고 막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이제 팩트를 좀 말하니까 피터 브레긴 박사 얘기를 하고 노르웨이 얘기를 하고 막 유럽 서구의 선진국들 얘기를 하니까 저희 엄마 넌 엄마를 제일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고 갑자기 이러고.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막 오냐오냐 기른 것 같다고 저희 엄마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아이고, 그런 얘기까지 한다는 건 이건 뭐, 그러니까 서로에게 수치심을 심어주는 거네요, 그 네, 정신과 오히려 더 의사가. 상처를 받아요. 정신과에 갔는데 나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심각한데요. 정말 안타깝지만 제가 다른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정신과 가서 상처를 받는 분들이 치료를 받는 분보다 너무나 많아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네, 맞아요, 맞아요. 그 강제 입원을 당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집에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끌고 갔습니까?
그 제가 외래 이제 진료실 안에 있는데 네. 제가 나는 그냥 안 받을 거다 이런 인간한테 받고 싶지 않다 이랬어요. 제가 크게 네. 말했어. 난 진짜 안 받을 거다. 절대 안 받을 거다. 이렇게 네.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도대체. 진짜 지겨워 네. 죽겠다. 네네. 이런 식으로 치료받았다면 그냥 주는 게 낫지. 노예 마냥 이렇게 이렇게 실험쥐 마냥 이렇게 할 바에는 안 받는 게 나은 생각으로는 뛰쳐나갔어요. 제가 네. 잡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의사가 저희 부모님 보고 저를 잡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밖에 있다가 결국은 그냥 들어왔어요. 다시 진료실 안으로. 근데 그때 이제 저를 잡더니 강제입원 시키더라고요. 갑자기 잡아가지고 저를 이제 그런 보안 요원들 같은 사람들을 불러들어가지고 아, 그러면 막 본인이 발버둥도 쳤을 것 같은데요. 발버둥 쳤어요. 저는 발버둥 심하게 쳤어요. 네. 저 근데 같아도 그랬을 것 갑자기 같은데요. 저 같아도, 당연히. 네. 근데 갑자기 바지를 벗기고 주사를 놓더라고요. 엄청 센 주사, 잠드는 그런 식의 주사를 놓고. 와, 잠깐만요. 이거 정말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바지를 벗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 네, 있는데. 그냥 묶였어요. 몸이. 그리고 중요한 거, 묶인 상태에서 바지가 벗겨지고 그 다음에 주사를 놓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저를 완전히 마루타 실험하듯이 그렇게. 노르웨이에서 만약에 이런 사건 터지면 이거는 뭐 난리 납니다. 정말 난리 나요. 그 병원 관계자를 다 붙잡히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정말 지금. 근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아직도 벌어진다는 거는 제가 지금 다른 분들의 상담하면서도 알게 된 건데 그분도 당하신 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 뭐 코끼리 주사라고 뭐 그렇게 부른다 그러죠? 이렇게 코끼리를 잠재울 수 있는 주사라고 강한 주사. 네, 저도 얼핏 들었는데 네. 그걸 봤어요. 저한테 정말 너무 분하고 너무 진짜 너무 진짜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 기분은 그때 기억을 더듬으면 너무 네.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트라우마가 되죠. 당연히 트라우마 될 수밖에 없죠. 그 인간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화학 약물을 몸에다 그냥 강제로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진짜 수치스럽고 화도 나고 짜증나기도 했었던 정말 끔찍했는데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이건 정말. 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정말 나라를 바꾸고 싶어 전 진짜 나라 전체를 완전히 뒤바꾸고 싶어요 완전히 완전 진짜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네. 잠시만요. 지금, 그러면, 이규영 교수도 이거를 동의를 한 거네요. 그렇게, 동의했죠. 그 사람이 주도했어요. 저를 입원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잠시만요. 이규영 교수에 대해서, 잠시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이신가, 뭐라고 써있는지 인터넷에. 잠시만요. 지금 화면 공유한 거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 이분 맞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분이 지금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지금 근무를 하시는 분이시고요. 네. 네, 전문 분야는 정신분열병, 불안장애, 기분장애. 네. 그리고 환자를 가족과 같이 생각하면 성심껏 진료하겠다고 써 있는데요. 가족과 같이 성심껏 진료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분한테? 절대 못 받았죠. 진짜 이거는 너무 심한 거짓말이에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여기다 그러니까 선전용으로 써놓는다는 네, 거죠. 진짜 여기 환자들 정말 그냥 진료비 뜯고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입원비 뜯어내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다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고 환자들을 그냥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 말도 함부로 하고 제가 입원해 있는 과정에서도 느꼈던 게 네. 진짜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진짜. 간호사들도 물론이고 병원 직원들도 심각해. 물론이고 차별도 하고 남녀 차별도 하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네네. 직원분들은요. 우선 이규영 교수님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환자 한분한 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고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써 있는데요. 최고의 치료 서비스를 못 받으신 거죠? 네, 저는 최고까지 기대도 안 했는데, 네. 정말
저는 아예 인간 대우를 못 받았어요, 거기 있으면서 그냥. 아예 인간적인 취급도 못 받았고, 강제적으로 주사를 놓고 약물을 투약하고, 이런 식의 반복을 계속 당하고, 너무 억울했는데, 진짜, 너무 억울했어요, 진짜로. 너무, 이분 보니까 뭐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임상 강사, 네,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에 다 나온 교수한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김용식 교수라는 어떤 사람한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요. 이분에 대해서 좀 한국에 좀 알려진 분이에요, 보니까. 네네네네. 자. 근데 야, 이거 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가족같이 한다면서 인간을 잠재우는 약물을 막 강제로 투여하고 그 사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말 발언들을 중간중간에만 하고 그리고 말을 끊고 말을 끊고, 기본이에요, 그건 진짜. 그리고 상대방이 뭐 자신에 대한 미래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얘기해도 뭐 주의 깊게 듣지도 않고요. 듣지도 않고 네, 듣지도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럼 이 사람은 뭐 자기 가족한테도 그렇게 막대하겠네요. 자기 가족한테도 그럴 자기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도.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진지하게. 자기 이제 저도 자식한테도. 과감해지기로 했어요, 이런 인간들 보면서. 제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정말 저는 진짜 할 말을 하고 죽고 싶어요, 전. 진짜 할 아, 말은 다 하고, 진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용기 있는 분들의 제보가 없으면은 한국의 정신치료 문화가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고. 진짜 그리고 안 바뀌어요, 이거, 진짜. 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한국에 있는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분들이거든요. 네네네. 한국에 그런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지 않으면은 마음의 병을 겪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제가 마음의 병을 네. 겪었던 원인이 가정에서도 있었고, 학교에서도 있었고, 사회에도 있었고, 뭐, 그거 다 따져보면 결국 한국의 산적한 문제들이 저한테 정신질환적인 증상들을 발현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맞아요, 진짜.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의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뇌가 고장난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사회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증상적으로 나타내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정말. 네네네. 들어주시니까 정말 감사할 따름이고, 근데 그 정말 교수님은 그걸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배준표 선생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아니고, 그냥 백 발의 피도 아니고, 그냥 단 1도 안 들어주고, 그냥 말이 안 돼요. 이건 진짜, 이건 직접 진짜 만나보면 진짜 막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인데, 겨우 그냥 참아내서 그냥 약만 타가지고 집에 간 적도 있고, 너무 화가 났는데도 참아서 제가 퇴원하고 나서는 또 만났거든요. 퇴원하고 나서 외래로. 그때도 또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래가지고 정말 좀 기분이 정말 더러웠는데, 그냥 참고, 참아 억눌렀던, 참아 눌렀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사실 정신과 의사들의 그 모든 정신과 의사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 정신과 의사들이 공통점이 이 정신과에 오는 사람들을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뇌가 고장난 인간으로 보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뇌가 고장난 상태에서 하는 말을 들어줄 필요도 없는 거고, 이 사람은 뇌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은 한마디로 좀 망상이고 헛소리고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들어주는 것 자체가. 네네네네네. 그래서 인간 그 자체로 바라보질 않고 뇌가 고장났기 때문에 약을 계속 주는 거죠. 약을 투여하는 거죠. 약을 먹어서 신경전달 물질의 밸런스를 찾아줘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정신의학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접근 방식 자체가 너무 잘못됐어요. 정신의학 자체가 인간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몸에 신경전달 물질의 뇌에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약을 투여하고 그 약을 투여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이 그 약물이 어루만져 줍니까? 그 약물이? 그러니까요, 진짜 저도, 저는 그 배준표 선생 말에 진짜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진짜 인간 대 인간적으로 대화를 하고, 정말 사랑을 하고, 친구 관계를 쌓고, 이렇게 교우 관계를 쌓고, 이런 식으로
해야 낫는 건데, 이렇게 치료를 받아 낫는 건데, 약물을 먹으면 저는 더 무기력해져요. 더. 저제 경험상으로. 더 그렇죠. 무기력해지고, 네. 막, 너무, 머리도 막, 뭐라 해야 되지? 뭐, 머리도 생각만 많아지고, 더 막, 부작용이 심하거든요. 제가 지금 맞는 주사도. 맞습니다. 더, 그래서 맞아요. 힘듭니다, 진짜. 맞아요. 그 다른 분들도 똑같은 부작용을 호소하시고 계시고요. 이거는 사실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고 정신과에서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할수 있고요. 근데 이 정신과에서는 또 정신과 의사들은 또 그게 치료라고, 그게 이 사람한테 필요하다고 네, 맞아요. 그게 그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한테 착각을. 필요하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제가 이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옆에 있는 형이 있었어요. 네. 제 옆에 형이 주사를 안 맞고 싶다고 간호사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이제는 안 네. 맞고 싶어. 너무 아프다, 이거 맞을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다. 얘기했는데, 그냥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형이 말한 거를. 그런 식으로 지금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네. 하늘로 손바닥 가리면서, 아, 정말 너무 심각하네요. 특히 그 강제 병동에서 벌어지는, 폐쇄 병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뭐 거기 안에 있는 사람 말이지 밖에서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네. 이거 완전히 뭐 북한의 수용소 같은, 밖에는 전혀 모르는 세계. 완전히 안에서는 뭐 별의별 그 인권 유린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전혀 네. 언론에서도 거기를 보도할 생각도 안 하고. 네. 아,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그 인간의 가장 따뜻하고 인간의 인간적인 존중을 가장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그리고 정신과가 그거를 제공해 주는 장소여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인간적인 따뜻함과 보살핌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파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근본적으로 따지면은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 사회에 인간적인 아름다움과 인간적인 따뜻함, 인간적인 보살핌, 인간적인 관심, 인간적인 존중, 이런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지는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네. 그러면 그 아픈 사람들이 정신과 오면은 그 사람들이 부족했던 것들을 채워줘야죠. 근데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부족했던 걸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더 강제로. 상처를 주고, 오히려 더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오히려 진짜 더 전기치료도 강제로 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제가. 와, 그 전기치료도 부작용이 엄청 많은 진짜 저도 그,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기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고문이죠, 전기로 고문. 뭘 치료한다는 거야 도대체. 근데 고문이에요, 그걸 고문. 지금 한다는 거 자체가. 그 자체가 너무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돈이 되면 뭐든지 하는 그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한 부작용입니다. 정말 자본주의 사회 부작용이고요. 전기 치료도 그렇고 약물 치료도 그렇고, 이 알아요. 그 사람들, 이 개발하는 사람들 압니다. 전기 치료를 개발 그 만들어낸 사람들도 알고 이게 인간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는데, 돈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와,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진짜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정말 이거 안 바꾸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네. 아예 국가적인 위기에 몰리지 않을까. 사람들이 지금 학교에서 상처받아서 정신과에 가고 어린애들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 병원 이번 병동에 어린 학생들도 많았어요. 어린 근데 그런 학생들도. 친구들한테 그런 친구들한테 약을 주고 전기 치료하고 주사 놓고 계속 그걸 하니까 그 미래의 경제 활동을 해야 될 인구들이 야, 어린 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 몇 살까지도 보였습니까? 거의 그냥 12살이에요, 12살. 12살짜리 어린아이들한테 강제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강제적으로 전기치료를. 약물을 투여하고 강제적으로 전기 치료하고 강제적으로 주사 놓고 아, 미래의 꿈나무 학생들한테 정말 정말 뭐든 해도 늦지 않을 정말 나라의 인재들을 이렇게 썩히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 학생들이 왜 마음이 아파졌는지 그거를 파헤치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요, 그냥 완전히. 분명히 사회에 문제가 있고 학교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난 건데, 정신질환적인 증상이 나타난 건데 그걸 그냥 아휴
그냥 강제로 그냥 무력화시키는 거다, 한 말로 증상을요. 네, 그냥 무력화시켜요. 그냥 약 먹이고 전기치료하고 주사 놓고 뭐 그냥 아유, 이건 뭐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너무 너무 끔찍해. 끔찍한 정말 그냥 그로테스크 영화 찍어도 될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이걸로. 아유, 이걸 정말 한번 24시간 아주 그냥 그 실시간 동영상을 한번 보여줘야 돼요. 이건 사람들한테 좀 알려줘야 돼, 이런 진짜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진짜. 이걸 치료라 그러면서 하는 그 걔네들은 뭐예요, 도대체? 그렇게 그 공부가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그냥. 아니. 기본적인 인간이 가져야 할 양심 1%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소리 질러댔거든요.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치료하면서 나한테 지금 돈 받고, 지금 니네 지금 양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신과 의사, 간호사, 뭐, 병원 직원들 다. 근데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그냥. 강제로 주사 놓고 저한테 그냥 엉덩이 바지 벗긴 다음에 그냥 밧줄로 묶어 놓은 다음에 그냥. 뭐 거기서 사과도 안 해요, 전혀? 사과도 안 자기들이 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한테. 진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한테, 진짜로. 아 그때 밧줄로 묶어서 미안하다 그런 얘기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한테. 진짜. 딱 한마디도. 미안했다, 뭐 이런 말도 안 하고. 너무하다, 정말 너무하다. 제가 그래서 과감해진 걸로 돌변한 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돌변했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희생하더라도 전 진짜 이렇게 까발릴 거예요.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그 독재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 용감한 시민들이 폭로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용감한 정치인들이 모두가 다 참고 참았으면은 지금도 우리는 독재주의 밑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이 폭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요. 진실에 대한 폭로는 너무 중요하고 이걸 또 직접 당한 사람이 해야지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자기가 당했기 때문에 그 안에 억누른 게 까득까득 남아있잖아요. 그걸 이제 발산해야 되는 거죠. 그 간호사들 얘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원들 이제 네. 이규영 그 정신과 의사에 대해서는 좀 얘기 충분히 한것 같고요. 네. 직원들은 어땠습니까? 거기서 근데 직원들이 따뜻하게 대해주는 직원들이 단한 명이라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땠어요? 단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아마 그냥 고발을 안 했겠죠, 아마도 그냥. 정말 심각했어요, 병원 직원들도. 진짜 간호사들은 주먹이 너무 울어가지고, 진짜 너무 그냥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지금 이제 기분이. 그때 자다가도 번떡번떡 깨요, 그때 떠오르면. 그 정도로 트라우마를 안겨준 게 간호사들이에요, 진짜. 아, 그러니까 단한 명의 따뜻함을 인간적인 따뜻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한한 명도 명도 없었어요. 없었다. 야, 네. 이건 뭐 지옥이네, 지옥 완전 지옥 진짜. 진짜 살아있는 지옥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와. 그냥 정말 지옥처럼 지내요, 진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처럼. 아니, 그 나치 수용소에서도요. 유태인들을 이제 계속 죽이는 그 수용소에서도 몇명 있었어요. 따뜻함을 보여주는 독일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 네네네. 수감자들한테 그런 것들이 네. 책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봐서 알아요. 실제로 그 거기에 감금됐던 유태인들이 증언을 하고요. 그런 혹독한 정말 완전 지옥 같은 데서도 분명히 그 거기 그 직원들이 그런 따뜻함을 보여준 직원들이 단 한두 명 있는데 지금 입원했던 그 을지대학교병원 강제 폐쇄병동에는 단한 명도 그 인간적인 따뜻함을 보여준 사람이 없었다는 진짜 거죠. 단한 명도 없었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단한 명도 없었고, 정말 충격 먹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 진짜. 진짜 충격 먹으실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어떤 일들이 직원들하고 간호사하고 또 보호사인가요? 뭐라 그러죠? 그 다른 사람들, 간호사가 예, 아닌 사람들. 보호사 맞아요. 보호사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아, 보호사님, 뭐, 보호사하고 보호사. 그럼 직원들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간호사하고 보호사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얘기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는 얘기 하겠습니다. 충격 먹을 수도 있는데, 얘기 들어보도록 어떤 일이 하겠습니다.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간호사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 어떤 여자 간호사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있으니까 막 먹고 싶은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진짜. 엄청 먹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제가 회가 먹고 싶었어요, 회. 그 생선회 아시죠? 생선회. 알죠? 왜? 생선회가 너무 먹고 싶어서 생선회 먹고 싶다. 너무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간호사가 갑자기 비웃더니,
자기 이제 오늘 밤에 뭐라 했더라? 내일인가 오늘 밤에 회 먹으러 간다고 저한테 그러면서 막 저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놀리고 막 어젯밤에 샤인머스크 소주 마셨다 그러고 막나 오늘 밤에 회 먹으러 간다고 놀리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주먹이 그때 진짜 너무 진짜 울더라고요 진짜 진심으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마음이 아픈 내 남자가 그걸 먹고 싶다는데 그거를 비아냥거리면서 비아냥대고 그냥 조롱하고 그냥 나 오늘 내일 먹으러 가는데 이러면서 그냥. 아유, 이게 정말 뭐, 아니 그냥 작정한 집단 같네요. 그러면 인간을 작정했어요. 무시하고. 카르텔이에요, 카르텔 그냥. 아, 민간을 무시하고 인간을 아주 그냥 인간 취급 안 하기로 아주 작정한 집단을 예, 네, 얘기하는 것 진짜 같아요. 그냥 아예 작정했어요. 제가 봐도 심각해요. 진짜 너무 심각해요, 이거. 아니, 진짜. 이건 뭐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그렇게 되려면은 이건 누군가 지시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네. 그리고 또 어떤 간호사는 저보고 아예 대놓고 앞에 있는데 네. 막 미친 사람이 칼 들고 쫓아오면 어떤 생각 드냐고 그러면서 저 그게 너랑 똑같은 거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죄자 취급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범죄자 얘기해서요. 취급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뭐 아예 그냥 전제가 돼 있어요. 정상이 아니고 얘는 정상이 아니고 바보고 멍청하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전제가 돼 있어요. 그냥 간호사, 의사, 병원 직원들한테 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격리되어져야 되고 나고 자고 미쳤고 정상이 아니고 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뇌가 정상이 네네네. 아니고 아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아주 그냥 그런 것들로 머리에 꽉차 있는 거죠, 그 직원들이. 네, 이 진짜 내담자들 봤을 그런 때. 편견과 이런 거에 꽉차 있죠. 진짜 심각해요, 진짜. 야, 진짜 심각하다. 그 사람이 마음의 치료가 벌어지기 위해서는 이거를 같이 옆에서 해주는 그 직원들도 그렇고, 정신과 의사도 그렇고, 이 사람을 편견 없이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자세, 그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치료가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 인간관계에서요. 근데, 야, 이건 뭐, 완전히, 그러니까, 아, 그거 하루하루 어떻게 버텼어요, 거기서. 정말, 나 같으면 정말. 진짜 아, 뭐. 진짜 그 거기 있으면 진짜 너무 분노가 너무 쌓여가지고 진짜 다 부수고 싶거든요. 진짜 너무 아, 화가 저 나가지고 그런 말 같으면 들으면. 진짜 뭐, 완전히 뭐, 제가 내 손에 망치 들고 있으면 다, 기기들 다 부셔버리고, 방도 부셔버리고, 아, 진짜 뭐.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진짜 아, 뭐.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어요. 저 살면서. 정신과 의사하고 그 간호사들 막 죽방을 날리고 싶네요, 진짜 지금 얘기를 네, 진짜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정신과 의사가 저한테 막 네. 또막또막 오냐오냐 길렀다. 아까 뭐막 정말 오냐오냐 길렀 저희 부모님 보고 그제 이름이 스탐이라고 하면은 스탐 스탐 얘 오냐오냐 길렀나 보죠? 이러고 이렇게 말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양심 없이 계속 그렇게 치료하고 아마 나중에 전기 치료하려고 할것 같아 저한테. 그러면 아, 저 진짜 전안 진짜 돼, 안 돼. 너무 전기치료, 그, 피터 브레긴 박사가 그, 폭로한 전기치료의 부작용을 한번 꼭 영상 봐주세요. 네네 제가 완강히 거부할 거예요. 그래서 전기 치료나 아, 뭐 약물 전기치료는 치료나 이런 거. 진짜 위험합니다. 진짜 네. 위험하고.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병실 안에서 전기 치료를 강제로 받는 환자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 그 어린 20살 여자애한테도 하더라고 전기 치료를 안 하겠다고 막. 아 진짜 너무 이건 뭐 심각해요 진짜. 진짜 심각하다. 기본적인 인간의 의사를 무시를 의사를 당하면서 무시하고 협박해 오히려 저는 주치의한테 협박도 받았어요 진짜. 어떤 협박 당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폐쇄병동에 입원했었거든요, 보호병동. 거기에 네. 입원을 시키더라고요. 독방에 한 3일간 있었고. 근데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제발 좀 네. 개방병동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어요. 네네. 근데 갑자기 그 주치의가 개방병동에 가면 더 오래 있어야 된다고 폐쇄병동에 있는 것보다 협박, 반협박 섞어가지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막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핸드폰이 너무 쓰고 싶었어요. 네네. 핸드폰도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이제 바깥 세상이 아예 차단이 되니까 아, 답답해서 핸드폰 쓰고 싶, 당연하죠. 쓰고 싶죠, 네. 당연히. 네. 핸드폰 쓰고 싶다고 했는데 네. 본인만 못 쓰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하고 휙 가버리더라고요.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이거 우울증 환자한테 해서 안될 말, 최악의 말인 거 아시잖아요. 진짜. 근데 저한테 그렇죠. 막 네. 본인만 못 쓰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러면서 막 본인만 못 쓰는 거 아니라고 막 저한테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야, 너무 심하다. 정말 너무 심각하다. 기본적인 뭐
야, 그럼 교육도 안 받나? 그 사람들은 그 해야 될 말과 못 해야 될말 그런 것들 교육을 안 받나 봐요, 그 사람들은. 진짜 해야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것도 좋게 표현한 거지. 진짜 해야 될 못할 말만 해야 할말 못할 말도 구분 못하고 막말해 대고 막 트라우마를 더 끄집어내고 막 정말 더 많은데 진짜 너무 많았어요. 이번에 일어난 일들이 진짜 말로 표현이 아, 그리고 휴대폰을 못 쓰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인권을 빼앗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노르웨이는 폐쇄병동도 휴대폰을 쓰게 해요. 네. 휴대폰 못 쓰게 하는 거그 자체가 그 이해가 안 돼요. 지금 2022년에 지금. 그래서 거기 있는 환자들이 휴대폰을 되게 쓰고 싶어 해요, 엄청. 다 쓰고 싶죠, 당연히. 뭐 네, 진짜 다 쓰고 요즘 싶어 하는데. 네. 세상이 어때요? 휴대폰 잠깐 10분만 안 봐도 보고 싶은 게 휴대폰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진짜 그래서. A는 없어도 휴대폰 없이 못 살잖아요, 사람들이. 네, 진짜 맞습니다. 진짜 너무 지금 옳은 말만 해주시고 계시는데, 진짜 제가 이번에 돌아서게 된 것도 아예 이 사람들한테 아예 그냥 내가 이렇게 고발해도 뭐랄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혹시 보복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랄까? 내가 이 사람들을 좀 불쌍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감정을 아예 안 가지기로 했어요. 완전히 돌아선 거죠, 저도. 이제 너무 심하니까, 그 사람들 양심이 없고, 저한테 먼저 그렇게 했으니까. 정말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 폐쇄병도 완전히 뭐. 아, 너무하다. 이거 너무해. 이거 해결 안 되면은 국가가 아까 전에 국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국가가 아예 그냥 북한하고 중국한테 잡아먹히거나 그럴 확률이 지금 커지고 있거든. 이번에 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북한이 무인기를 몇대 보냈어요. 아, 봤어요. 네, 네,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네. 우리 군이 그걸 격추하러 갔는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게 출항을 했다고요? 그게 출항을 했다고요? 그 격추하러 간 전투기가 출항을 했다고요?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를 그 격추시켜야 되는데 그 격추시키러 간 전투기가 추락을 했다고 우리 군 전투기가 방산비리를 얼마나 해먹었겠어요. 참.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그게 뜯어 고쳐야 될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군대, 학교, 사회, 병원, 직장, 교회 뭐 이런 정말 고쳐야 될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 나라가 변화하려면은 사실 정말 이 사회에서 약자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약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약자가 아닌데 약자 취급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인권이 먼저 보호되기가 시작돼야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되면은 그 사람 위에 있는 계층 사람들은 저절로 인권이 보호되거든요. 최고의 네. 밑에. 근데 지금 이게 그 정신과에서 치료를 강제 입원해서 받고 있는 분들도 거기에 속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과 마음의 이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병적인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 개선이 안 되면은 나라도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인권이 가장 그 인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호가 안 되는 상태에서 무슨 뭐딱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개소리예요, 개소리. 그래서 저도 제가 이번에 있는 동안 전기 치료 혹시 강제로 하게 할까봐 정말 무서웠거든요. 네네. 진짜 아예 그거 하려고 하면 그냥 아예 진짜 그냥 죽으려고 했어요. 그거 강제로 할 바에는 그냥 아예 머리 그냥 벽에다 들이받고 죽으려고 했거든요. 이제 전기 치료하려 강제 끌고 가면은. 네. 네. 근데 지금에라도 정말 저는 이제 마음을 바꿔서 제가 만약에 진짜 기회가 온다. 진짜 이번 정책이나 정치를 짤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러면 진짜 싹다 바꿀 거예요. 진짜 싹 다. 진짜 완전 다 뜯어고칠 거예요. 개혁. 완전히 그 100년 전에 그 제가 쓴 글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갑신정변이라는 정말 그런 혁명이 일어난 것도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었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듯이 저도 정말 완전히 이제 그런 잘못된 부조리, 악습, 정말 중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한테 피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완전히 거부하고, 완전히 이제 서구 사람들의 그런 정신을 받아들이고, 본받고, 이런 것들을 진짜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뭐, 노르웨이 같은 서구 현대 국가들을 모델로 삼아서 바꾸고 싶어요, 진짜. 그렇게. 정말 지금 한국에 지금 스탄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은 바뀔 수가 없고 이 문제시하지 않는 사회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한국은 정말. 네, 진짜 그래요. 진짜. 문제를 이제 문제에 적응이 돼서 사람들이
이게 문제인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의 직원들도 그렇고 정신과사도 그렇고 양심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인데 문제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근데 정말 더 어이, 정말 이거 더 어이없는 거 하나 알려드리자면, 제가 이제 외국 생활을 하고 싶어 했다는 걸그 간호사하고 병원 직원들이 들었나 봐요, 그걸. 그걸 들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막, 어느 날은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냥 방으로. 이제 그 방이 있거든요, 그 방. 그, 나 4인실? 거기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간호사 파트장인가?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는, 아직도 이민 가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아직도 이민 가고 싶냐고, 아직도 외국 생활 하고 싶냐고 물어보고, 그때 만약에 하고 싶다고 말하면은 더 연장시켜, 입원 기간을. 그냥 아 이민 가고 싶다는 것도 정신병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참 정말 야 배쌤, 진짜 배준배쌤이 그걸 봤으면 네 너무 진짜 화가 나고 너무 어이없으셨을 거예요, 진짜. 너무 진짜 어이없는 상황들이. 진짜 이거. 아 저는 뭐 무시당하고 비아냥거림 그런 거못 참거든요. 진짜 못 참아요. 못 참고 이건 막 저한테만의 그 사람들 그랬으면 막아 아유 그리고 그만 또 웃긴 건 뭐냐면, 그, 제가 그 이규영이랑 교수가 학회를 갔어요. 그 영국인가 미국으로 학회를 갔다고요. 저는 그냥 폐쇄병동 입원시켜둔 상태로, 저는 이민도 못 가게 하면서, 저는 이민 가겠다고 하면 입원기간 연장시키고 막 그러면서, 그 간호사, 여자 간호사도 베트남으로 여행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 이번에 있는 기간 동안에. 자기들은 그렇게 여행 막 다니고, 자기들은 그렇게, 어? 외국 사람들 그냥 이용해 먹으면서, 외국 문물 이용해 먹으면서, 외국 해외여행 다니면서, 저는 못 가게 하고, 이게 어떤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고, 모순이냐고요, 이게 도대체. 정말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직도 이민 가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이민 가고 싶어요 하면은 더 입원기간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스탑님을 아,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 망상이고 이건 정신병적 증상이고 아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 이 사람이 더 지금 뇌가 더 고장났기 때문에 네, 그 맞아요, 맞아요, 진짜. 더 약을 투여해야 되고 더 입원 기간을 늘려야 되고 아예 그냥 정말 이거 그래서 뭐 진짜 전기치료 받을 바엔 저는 그냥 그래, 끝까지 가보자고 그냥 다 폐 죽인 다음에 저도 죽을라 그랬는데 전기치료는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안 하겠다고 해서 그런지. 근데 이제 전 전기치료 받을 바엔 제 의사 죽이고 저도 죽을 거예요, 진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진짜로, 진심으로. 진짜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진짜 너무 분이 너무 차가지고, 정말 그 어떤 간호사는 또 뭐라고 했냐면, 그막 제가 일본,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솔직히 좀 친절한 건 사실이잖아요, 솔직히 좀. 아무리. 그건 제가 일본에서 2년 반을 살아봐서 알아요. 그 한국 네. 사람의 거의 뭐두배 이상 친절하다 생각해도 과언이 네. 아닙니다. 네, 진짜 그런데 막 그게 아니라고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남자 간호사가 일본한테 열등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그때 배쌤님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 막 외국 얘기도 좀막 제가 그때 또 진짜 또 정말 힘든 것도 정말 많지만 쟤는 저를 어떻게 버텼냐면 진짜 배준표쌤 한 번만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진짜. 그거 진짜 그냥 그런 분이 있기에 지금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나중에 죽기 전에 뭐라도 과업을 하나 완수하고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아직은 그냥 살기 괜찮은 세상이지 않을까? 이런 희망 하나를 버텼던 것 같아요, 진짜. 배준프스님 한 분한테, 진짜 그, 배준프스님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너무 아, 감사드려요, 진짜. 저도 너무 스타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환경에 문제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끊을 필요는 없어요. 이 환경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지, 우리 자신이 망가졌거나 우리 자신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우리는 잘못되지 않고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환경의 문제들에 더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해야지 환경의 문제가 산적하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절대로 우리 자신을 해치거나 자해를 하거나 자신의 목숨을 끊거나 자살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탑님이 정말 이태까지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도 버텨줬던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정말 이런 분들 네. 지금 스탑님 같은 분들하고 저 얘기하면은 아 이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르거든요. 정말 네. 그런 모욕적인 말들과 비아냥거림과 그 강제적으로 아 저는 그런 분들하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해봐가지고 그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진짜 그래서 제가 이 나라를 꼭 바꾸고 싶은 이유가 또 제가 한때 시위대를 조직하려고 했거든요. 정말 진지하게 하는 말씀인데 제가 이런 걸 장난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시위대를 조직해서 뭐 국방부 앞에서 정말 남자들에게 합당한 군 가산점제를 주고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자유주의적으로, 평등주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된다. 안 그러지 않으면 진짜 북한 중국한테 먹히거나 러시아한테 먹히거나 아니면은 정말 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계속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들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데 정말 한 명이라도 빨리 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 명이라도 늘어서 같이 과업을 완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 뜻을 이루고 진짜 사실 바꾸고 나라를. 맞습니다. 맞습니다. 노르웨이도 예전부터 지금 같이 복지사회, 평등사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살수 있는 사회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위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정치인들을 계속 압박을 주고요. 정치인들한테. 네네네. 시민들이 계속 발벗고 나서서 계속 싸워서 이긴 결과입니다.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저절로, 절대로. 네. 그래서 한국도 그런 방향을 꼭 가야 되고요. 국가가 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네. 진짜 저는 저희 부모님이랑 제가 사이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정신과 약을 저한테 강요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사이가 좋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도 이제 넌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정계에 진출할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그때 꼭 잡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계에 진출하게 된다면 저의 이제 뜻을 같이 이루려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정말 뭐 이게 정말 정치적으로 뭐 사람들을 이용하고 이런 나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정말 평등주의 국가로 만들고 싶은 정말 그런 정말 애국적인 마음이 진짜 있어요. 진짜. 진짜 애국적인 마음이. 지금 수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의 1%만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이 갖고 있으면은 한국 정치도 많이 바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한국 정치가 개판이죠. 뭐 개판 정말. 그 순수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진실을 정말 밝히고. 국민을 위해서 진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진짜 정치인들은 정치인답게 일을 하고 정말 그냥 맨날 술파티 벌이고 맨날 차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맨날 그렇게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맞습니다. 자기 일을 맞습니다. 성실히 하고 그리고 진짜 이걸 레전드 진짜 너무 충격받으실 수도 이건 진짜 충격받으실 수 있는 레전드가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여자 의사가 있었어요. 그 주치의 여자 의사가. 근데 그 여자 간호사들이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가다가 엿들었어요. 조금.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들리더라고요. 말. 잘생긴 남자가 환자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이나 밝혀대면서 저는 그따위로 대하고, 그냥, 겉모습으로만 완전 사람,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잘생긴 남자 환자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나 하고 있고 그냥 의사랑 간호사라는 사람들이 그냥 그 환자의 치유에는 뭐 전혀 관심이 관심이 없는 사람, 없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관심 없어 그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 그냥 출근해서 그냥 시간 때우다가 그냥 환자들 괴롭히고 비아냥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냥 진짜 회 조롱하고 그냥 그회 먹고 싶다고 제가 말했는데 막나 오늘 회 먹으러 가는데 그러면서 막 놀리는 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막잠잘 때도 잠이 안 오고 막 몸이 막 진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참을 화가 수가 나죠. 없을 정도로 진짜 화가 너무 나야죠. 화가 나야죠. 힘들었는데 인간은 진짜 화가 나야죠. 배준표 쌤 생각하면서 겨우 참았어요. 진짜 폐 죽일러다 참았어요. 진짜
그 간호사 진짜 펠려다가 참았어요, 진짜. 아, 정말 참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우리가 이 우리의 분노와 화를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잘못 조절해서 만약에 간호사들을 팼거나 정신과 의사들을 팼다면은 이 사회 시스템은 너무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스탑님의 진정된 그 화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탑님이 불리한 쪽으로 작용하거든요. 이 모든 사회 네, 시스템이. 진짜.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럴 걸 알기에 정말 배준수 선생님 생각도 하고, 만약에 내가 이 사람들을 때리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 생각도 하면서 정말 겨우겨우 견딘 게 아닌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참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참아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정신과에서, 가끔, 이건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환자들이 정신과 의사를 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럼 정신과 의사 측에서는 환자가 미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착각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요. 근데 그 병동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왜그 환자가 자신의 주치의를 죽이기까지 됐는지 그거 알게 되면 그 사람 비난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진짜 그냥 보통 말을 함부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을 가슴을 후벼 파요, 그냥 말이. 가슴을 후벼 파고, 그 후벼 파는 것도 모자라서 그냥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그냥 그 트라우마로 남고 그냥 그렇죠. 그 주치의, 여자 주치의도 막 본인만 핸드폰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나갔을 때 너무 진짜 억울하고, 아, 억울하죠. 그 정말, 사람들은 지네들 진짜 핸드폰 계속 뭐 10분에 한 자기들은 번씩 봐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봐요, 그래놓고, 지네들은 진짜. 계속 핸드폰 쓰면서 내담자는 못 쓰게 한다는 건그 자체가 그 불평등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했는데, 진짜. 그래서 참. 그래도 잘 참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도 배준표 선생님 보니까 너무 지금 기운도 나고 너무 좋은데, 꼭 바꾸고 싶어요, 이 나라를. 진짜 꼭 혁명을 일으켜서든, 쿠데타를 일으켜서든 정말 꼭 바꾸고 싶어요, 진짜. 무조건. 정말 필요하고요. 정말 그게 너무 필요한 나라고요.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정말 이 모든 시스템을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우선 저도 그렇고 스탠님도 그렇고 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치료 시스템이 얼마나 타락된 나라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을 하는 건 정말 필요한 나라입니다. 너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50분 넘게 지금 서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네네. 이 순간에도 지금도 강제로 전기 치료를 당하고 있고 강제로 약물을 투여하고 강제로 바지를 벗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아냥을 거리는 사람들이 전국의 폐쇄병동에 있거든요. 정말 진짜 배준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행복한 가정도 꾸리셨잖아요, 진짜. 너무 부럽지만 저는 진짜 제가 뭐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고 이런 것도 진짜 있지만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생각해왔던 게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생각해왔던 게이 나라를 진짜 꼭 바꾸고 싶다. 정말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또는 다른 나라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다. 정말 정말 선생들도 정말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혹은 뭐 교육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와서 지금도 제가 블로그도 운영하듯이 조금씩 진짜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회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죽는 한이 있든 정말 사람들한테 뭐 정말 돌 팔매를 맞든 한이 있더라도 제가 무조건 바꾸고 싶은 진짜 생각이 계속 들어요. 진짜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네요. 진짜 저는 진짜 너무 나라를 바꾸고 싶고 정말 체제를 개선하고 싶고 정말 스탑님이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 부당한 대우를 너무 당했기 때문에 당한 만큼 받고 싶은 마음도 더 커질 거예요. 네 정말 너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고생 네. 많으셨고 이렇게 위로의 말은 사실 스탑님한테 부당한 대우를 했던 병원 관계자들, 정신과 의사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배준 선생님한테 오히려 감사드린 게 진짜
뇌진피성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 그냥 거기서 그냥 난동 부리고 아마 지금까지도 입원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했는데 네. 정말 뇌진피성 한 번만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참된 정말 정말 뇌진피성 같은 분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 거기서도 진짜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분들만 있었으면 이런 분들만 있었으면 얼마나 내가 정말 한국 사람들한테 욕을 먹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저한테는 그래도 그 기회를 최대한 살려서 정말 나라를 이제 정말 바꿔야 될 저도 과업이 있으니까 저도 해야 될 임무가 있으니까 그거를 꼭 하고 싶어요 진짜 진지하게 진짜 네. 감사합니다. 그 정말 순수한 마음이고요.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고요. 그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자기 주변의 환경을, 올바른 환경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인간이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을 그 병원 관계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이 가지고 있었다면은 스탑님한테 그렇게 그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할 수가 네, 없습니다. 네. 진짜. 그리고 그런 비인간적인 행동들이 불가능한 사회에 살고, 가정에 살고, 학교에 살았으면은 스탑님이 이렇게 가슴이 아파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 가지로 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한 거는 지금 스탑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거. 네, 네. 그 순수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네. 순수한 마음으로. 본인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고요. 네. 그 사회 문제들을 우리가 당장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죠. 당장 해결은 불가능하지만 네.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본인의 이제 스탄님의 인생도 본인의 인생대로 잘 가꾸어 나가시고요. 그리고 네. 사회 문제를 본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바꿀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또 응원하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정말 우리나라를 꼭 바꾸고 싶은 애국 일념이 진짜 어렸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정말 네. 배진프스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고 정말 저도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될것 같네요. 이제 진짜 뭐 정말 제가 지금 뭐 대학교도 지원한 상태이긴 하지만 정말 나름 노력을 해서 사회에서 정말 이제 좀 얘기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저한테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네. 정말 그 올바른 노력은 인생을 배신하지 않고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노력은.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성장된 자신으로서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그런 날은 올 거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 스타님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너무 너무 감사. 감사드려요, 진짜.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그이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그 정신과 치료의 문제라든가 그런 데서 또 분노와 화가 밀려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분노하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걸 분노와 화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밀려와야 되는 거고,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은, 그런 분노라는 거 화는. 근데 그때마다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함께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네. 버티면서, 정말 한순간의 실수가 정말 스탄리 계획하신 모든 걸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네. 스탄님이 이제 앞으로 계속 성장하시고 그럴 젊은 청년이거든요, 젊은 청년. 네. 네, 젊은 청년인데, 한순간의 폭력과 한순간의 정말 그 분노를 자제하지 못한 행위에 의해서 모든 그 꿈들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은, 분명히 스타님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그 성장된 자신으로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시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진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침착하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도 제가 정말, 정말 이 인간답게, 정말 인간답게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뭘 해야 될까 이걸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정말
침착하게 생각해 봐야 될것 같네요, 진짜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사실 스탑님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과제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이. 네네네. 네. 정말 저보다 인생 선배이시고 그러니까 정말 귀담아 들어야, 정말 진짜 귀담아 들어야 되는 내용이네요, 진짜. 네,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아, 정말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그 계획하신 일들 모든 거다 응원하고요. 저도 네네네. 제가 몸은 한국과 떨어진 노르웨이에 있지만 제가 네. 할수 있는 정신적인 부분들은 저도 노력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아, 감사드려요, 네. 진짜. 오늘 정말 그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또 이렇게 네. 진실을 용기를 내서 진실을 폭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한국이 되기를 같이 기원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안녕히 감사해요.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